일본의 한 남성이 대용량 잔멸치 묶음을 구매했다가 예상치 못한 이것을 발견해 지역 보건소에 연락을 했다는 사연이 전해졌습니다. 나라현 나라시에 거주하는 한 남성이 SNS에 올린 사진인데요. 수북한 잔멸치 옆으로 작은 문어와 개, 해마와 함께 보거로 추정되는 치어 두 마리가 보입니다. 길이가 각각 5mm 정도였다는데 아무리 새끼라도 보거는 독이 있으니 먹어도 되는지 걱정이 될 법하죠. 이 남성 보건소에 문의를 했더니 먹지 말란 권고를 들었다고 하네요. 전남 장흥의 이통장연합회가 단합행사를 위해 배포한 기념 배지가 우길기 영상과 비슷하다는 지적에 회수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배지는 전국연합회 로고를 본떠 바다에서 붉은 태양이 떠오르는 모습을 담았다는데요. 하지만 배부 과정에서 우길기와 닮았다는 논란이 일자 이통장연합회 장흥군 지회는 배지 300개를 모두 회수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지회 관계자는 화합을 위한 자리에서 회원들에게 소속감을 주기 위해 배지를 만들었는데 이런 일이 생겨 안타깝다고 전했는데요. 기념품을 제작할 때 조금 더 신중을 기해야 할 것 같네요. 그동안 볼 수 없었던 한 주유소 사장님의 양심 고백이 누리꾼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확인해 보시죠.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진인데요. 셀프 주유소의 터치스크린 아래에 내일부터 휘발유 가격이 많이 인하할 예정이니 최소한으로 주유하길 바란다고 쓰인 종이가 붙어 있습니다. 기름값의 변동을 잘 알고 있던 주유소 사장님이 운전자들에게 오늘 말고 내일 넣으란 조언을 남긴 겁니다. 글쓴이는 지난 1일 전북 정읍의 한 주유소를 찾았다가 이런 공지를 발견하고 놀랐다는데요. 조금이라도 싼 값에 주유를 하고 싶어하는 운전자들의 마음을 잘 아는 훈훈한 사장님의 단골이 되고 싶다는 반응이 쏟아졌다고 합니다.